요렇게 하고. 야, 돌판 나갑니다. 우와, 초대형 돌판입니다. 야, 사이즈 보십시오. 와,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1월 1일 특집으로 해가지고, 자, 돼지머리 갖다 놓고 올 한 해 이 건강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축년 새해에, 자, 제단에 바칠 돼지머리 올라갑니다. 고사 지내려면요, 향도 피하야죠. 자, 향도 피하고, 고사상에는 또 금일봉에, 자, 유세차 신축 정월 기우 삭초 일일 기우 자연인 이대로 감소고. 신축년을 맞이하여 천지신명께 알립니다. 이대로의 열정과 부지런함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의 영상을 줄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. 더불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근이 청작 서수 공신 전원 상향.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대로가 천지신명께 이 돼지 대가리와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. 올 한 해도 이대로가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우리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펴주실 겁니다. 자, 올 한 해도 자연인! 가자! 이 고사를 지낸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고기는 구이를 해 먹을 거고요. 그리고 이 대가리 뼈는요, 오늘 순대국밥에 이 국물을 우릴 사골을 쓸 겁니다. 해봐라. 자, 요래가지고 막 푹 우리면 뭐 진국 나오죠 뭐. 반나절 동안 핏물을 우린 이 등뼈하고 돼지 대가리 뼈하고 오늘 또 푹 한번 초벌을 삶았다가 그 물은 버리고 다시 한번 더 삶는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순대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하얀 국물, 뽀얀 국물, 경상도식 순대국밥 만들어 볼게요. 2021년에도 이대로는 소틀 걸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습니다. 자연이 자, 초벌해 가지고 핏물이 어느 정도 우러났습니다. 자, 비웁니다. 자, 핏물하고 불순물이 싹 나오죠. 야, 아까운 등뼈 한 점은 우리 강아지 줄게요. 핏물하고 이게 오르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 정신이. 자, 초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끓입니다. 엄나무하고요, 이 오가피 나무 넣을게요. 자, 자, 이제부터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. 자, 자, 국물이 한 스쿱 끓죠? 이때 이제 대파고요, 된장을 잘 풀어줍니다. 이 돼지국밥은 된장 좀 풀어야 되거든요. 와, 꽃이 불불 끓네요. 자, 이 수육용으로 쓸 돼지 대가리 이 고기를 좀 넣을게요. 됐. 자, 돼지 순대국밥 개봉 오픈합니다! 이 고기가 꽤 있는데, 있지. 옳지, 고기 있지. 와. 와. 돼지 긴데, 아, 이 식감이. 돼지 코. 군대 올라갑니다. 우와. 군대.
우리나 피순대. 진짜 전통 피순대입니다. 칼질을 뭐 아무리 천천히 하고 싶어도 칼질이 천천히 안 돼요. 야, 식감이 이건. 심장은 얇게 썰어야 식감이 좋습니다. 이 내장국밥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내장입니다. 돼지 순대국밥에는요, 돼지 내장하고 돼지 머리고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우러지게 좀 맛있게 넣어볼게요, 부위를요. 자, 창자 좀 넣고요. 순대. 순대 좀 많이 들어가야죠, 뭐. 순대 한 요 정도 해야 됩니다. 심장. 자, 오토리 감투. 막창. 돼지 머리고기. 자, 이 정도 넣고 파. 파를 딱, 막 이 정도 넣으면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토렴식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 그릇 말아볼게요. 잘 안 보입니다. 지금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. 아, 토렴을 두 차례 해가지고 밥알이 국물이 다 스며 먹어야 됩니다. 요렇게 해갖고, 야, 양 많습니다. 와, 이 토렴, 토렴. 아. 와, 좋다. 아, 토머리 국밥도 더 맛있다. 와우. 이거 몇 시간 삶았노? 한 3시간 넘게. 와. 근데 여기 끝이 아니다. 돼지 등뼈 고기 볼라 먹으면 더 맛있다. 와. 어쩐지 아까 피순대 자르는데. 와, 피순대가 막 장난이 돼. 와, 볼락 김치 끝났겠다. 야, 먹어봐. 근데 그냥 끝났다는 건가? 이거 진짜 먹어봐. 볼락 김치 뭐 생선 볼락을 같이 담는 기라? 아, 젓갈을 넣어갖고. 아, 볼락 젓갈을 넣어서. 와. 요번 김장김치다. 아니, 묵은 게 아니고. 아니, 김치에서 약간 시원한 맛이 납니다, 여러분. 아, 그래. 근데 이걸로 아끼게 먹는 그런 김치야. 맞네. 와. 한 그릇 다 먹어도 끝나. 아, 충분하지. 이거 못 먹으면 뭐 덩치가 못 하지. 덩치 만나봐라. 아, 덩치 만나봐야지. 아, 창자.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진짜 국밥 한 그릇 보약이지 않습니까? 보약. 그리고 돼지 특유의 비린내를 소주하고 된장하고 엄나무하고 오가피나무하고 잡았거든. 했다. 우리 오기 전에 뭐 많은 걸 했네. 하루 종일 바빴다. 진짜 맛있다 근데. 진짜 맛있다. 거짓말 아니라. 진짜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네. 와, 이 영상을 구독자님들은 몇 시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100% 내 국밥 생각난다. 그리고 밥 먹다가 국물 식으면 다시 토렴하면 된다. 그렇지 하지 마라. 아, 그래. 토렴의 장점이지. 오늘은요, 이 경남의 향토 기업인 무학에서 제공한 이 청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대로의 꺼지지 않는 청춘을 위하여. 아, 오늘 좋은 기 받고 갑니다.